뭘까? 이게 껴서 그렇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근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우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FTN 520D 차량이고 엔진 내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차량이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물질인지 사진으로만 받았는데 일단은 뭐 엔진을 내려서 내부에 이물질이 연소실 쪽에 있었던 게 사진으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엔진을 먼저 탈거를 했고 그 엔진 내부에 어떤 이물질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엔진은 탈거가 돼 있는 상태고 일단 이물질의 모양을 봐서는 연소실 내부에 있었던 건데 흡기 매니폴드에서 떨어져 나간 플라스틱 쪼가리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한번 엔진을 분해해 볼게요. 일단 차량이 입고될 당시에는 시동이 안 걸렸던 상황이고 딜러에서 진단을 할 당시에는 엔진이 시동이 걸렸었는데 부조가 엄청나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엔진을 내렸는데 일단 엔진 내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됐지 이거? 20만 킬로가 좀 넘었다고. 여기 뭐 이거 뭐야? 밸브에 뭐가 찡겼네? 응. 아, 흡기로 해서 뭐가 들어왔나 보구나. 밸브가 열려 있을 때 들어온 거네. 응. 여기 배기. 배기로 지금 나가려다가 걸렸나 봐. 천상 헤드 내려야겠네.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흡기를 떼서 내용물을 봐야지 뭐. 이게 잘 들어가? 네, 사이즈? 잘 들어가. 와우. 와우, 사이즈감. 5.5mm. 내가 봤을 때 흡기로 뭐가 끼어 들어와서 녹아서 이 플라스틱 쪼가리가 배기로 지금 배출되다가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흡기를 먼저 뜯어봐야지. 흡기 뜯어보고 흡기 내부에 흡기 한번 뜯어보자. 아, 이거 되게 좋다. 네. 여기 2번. 이거 껴있어요, 두 개. 2번이 껴있어? 네. 저거 뭐야? 돌시 피쳐드려? 저거. 저 뭐지? 플랩이 깨진 것 같은데? 이게 네, 플랩은 여기 다 있어요. 그래? 뭐가 깨진 거야? 이게 왜 긁은 거야? 이게 내시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들어간 거야, 이거? 야, 이거, 카메라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거. 이게 뭘까? 빼봐요. 빼봐요, 여기. 그래. 그리고 여기 반대편도? 현이 답답한가 봐. 빼보라고, 짜증내는데? 여기. 여기. 이게 뭐야? 빼보자 한번. 빠져? 잡히기는? 잡힐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걔네들이 뺀 게 여기 있는 거 그냥 빼낸 거 아니에요? 흡기를 뜯었었나? 보니까 뜯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여기 있는 걸 뺐나 보다. 연소실 안에 있는 거를 뺄 수가 없는데 이 연소실 안에 있는 걸 뺐다고 찡겼어요. 찡겨 있어? 네. 지금 왜 껴있나 보다야. 헤드를 어차피 까야 되겠는데? 헤드를 안 까면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 플라스틱인 것 같아. 근데 흡기에서 뭐가 깨진 거야. 저 흡기 한번 보자고, 세훈아. 네. 흡기에서 근데 이런 구조물들이 들어갈 수는 없고. 뭐가 들어갔을까? 뭐 작업 중에 뭔가 들어갔나, 그러면? 별 희한한 경우가 다 있네. 이게 뭐지? 이 흙기 안에서 뭐가 기어 들어가거나 그거 하면서 슬금슬금 내는 소리 살짝씩 보이지? 아니에요. 뭐 죄진 거 있지 너? 아니요. 혹시나 깨질까 봐. 바꿀 거잖아. 네. 아니, 이 내부에 깨질 게 없는데? 그럼 뭐가 들어갔다는 얘긴데, 그러면.
뭘까? 가스켓에는 그런 자리가 없는데? 영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쪽이잖아. 무는 거.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 앞에 이게 진짜 뭐지? 새 거 가져왔어. 아니 새 거가 아니야. 가스켓이 멀쩡하다니까. 뭐지? 생긴 게 뭘까? 끼에도 깨진 게 전혀 없어. 그럼 대봐봐. 살게. 그 사이즈면 플랩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 뭔가가 들어갔었던 게 플랩에 걸렸다가 한번 쑥 하고 들어간 것 같아. 빨려가지고. 응,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여기는 되게 더러운데. 거긴 원래 더러운 거고, 여기 흙기는 보면 확실히 이게 청소를 한 거야. 그치? 응. 근래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한 거거든? 하여튼 뭐가 딸려 들어간 거야. 이게 이 차에 부속물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 그치? 그런 부품이라면 어떤 놈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일단 헤드를 까야 뭐 밸브에서 빼내가지고. 헤드는 일단 까고 밸브랑 다 분해는 해야 돼. 그래야 확인이 되지. 일단 헤드를 내려야 되는데 일단 앞쪽에 떼보니까 워터펌프 자리에서 냉각수가 누수가 되는 게 확인이 돼요. 로크한발이나 이쪽은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 헤드를 어차피 내려봐야지 원인을 알 수 있는 터라. 빵! 와, 이게 뭐 찍혔어. 여기 있다. 이게 뭐가 찍힌 거야? 와, 완전히 찍혔네, 피스톤이. 실린더는 괜찮고. 완전히 뒤집어졌다. 와, 이거 뭐야? 완전. 뒤집어요? 흙기네, 이게 흙기. 껴있던 저기. 완전 뒤집어요? 어. 뭘, 저거 빠질 건데? 저거 괜찮아. 이게, 와, 이거 뭐야? 와. 밸브 휜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에 갭하고 요 갭이 다르잖아. 여기 네. 꺾였잖아. 네. 밸브 휘었어. 아 그게 지금 여기 끼어가지고 안 빠졌나 본데요? 어 끼어서 그러니까 차도 절었던 이유가 이게 껴서 그렇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근데. 아 야 씨 별 희한한 게 엔진 안으로 다 들어가네. 실린더나 그쪽은 뭐 그래도 다행히 상처가 없어서 피스톤 대가리만 살짝 찍혔네. 이건 그냥 써도 되는데 헤드는 어차피 밸브 바꿔야겠는데? 밸브는요? 16개. 아니 아니 얘만 바꿔야지. 얘만 바꾸고 랩핑하고 그리고 올리면서 이제 체인 새거 끼고 그러고 올려야 돼. 야 이거 어이가 없네. 밸브 다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지. 근데 얘는 휘었어. 네. 완전히 휜 게 이렇게 봐도 지금 갭이 여기는 간격이 좁은데 여기 넓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꺾였고 안에 이 가이드 부분에 손상만 없으면 밸브만 바꿔서 조립하면 될 것 같아. 얘도 충동이 있었고. 이거 뭐야 이거? 3차가 그러니까. 있는 거야? 아니 카본 묻은 거 아니야? 안에 낑겨가지고 3번도 그랬나? 근데 뭐이지 이게? 참 별 희한한 경우가 잘 보겠네. 흙기로 해서 뭐가 기어 들어간 거야. 아휴, 연락해서 뭐 작업 방향을 얘기해 줘야지 뭐.
매직 키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산지 일주일도 안 된 매직 키보드를 쟤네들 키보드 주길 잘한 것 같아. 스네이 놀이터 열전 다 뽑을 때까지 놔둘게. 내가 뽑기 힘든 거를 쟤네들이 기다려줘. 그러니까 이런 이빨 뽑듯이 뽑아.